아, 잘 떨어지지도 않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집이거든요. 도축해서 직접 파는 데가 있어요. 문을 열지 않으니까 이게 봐보세요. 저기 간하고 천엽도 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의 부산물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앞에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춘천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가 태교원이에요, 태교원. 예. 네. 저기 아래 육안으로는 롯데타워도 보이는데, 저 경춘선이라.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아주 뭐 풍부합니다, 풍부해. 아, 여기 좁아져가지고 물살이 엄청 빠르구나. 아유, 여기 래프팅하면 아주 좋겠네. 진짜 재밌겠다, 여기. 어? 야, 그 예전에는 다 이런 데서 수영도 하고 했을 텐데. 예? 그죠? 이런 데서 수영도 하고, 저기 위에서 보트를 타고 쭉 내려와, 여기가 쫙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아주 재밌겠네요. 지금은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철새씨. 아, 물길, 바람길, 생명길, 왕숙천 생태 이야기. 아, 아, 이거 재밌네요. 태조 이승계하고 관련이 또 있네. 어? 왕이 머물렀던 데라 그래서 왕숙이네, 왕숙. 어? 여인숙 할때그 숙자 있잖아요. 왜? 왕숙천.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어? 제가 세달 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곳. 자, 뱅이교 아래 왕숙천을 제가 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지나가는 출퇴근 때꼭 지나가는 다리에요, 뱅이교. 네. 지나가면서 매일 봤어요. 여기는 뭐지? 저기를 사람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그거를 매일 고민을 하다가 세달 만에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온것 같은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뱅이교고, 아래에 또 새끼 다리가 하나 더 있네요. 그게 옛날 다리겠죠? 건너가니까, 건너가면은, 이 좌측은 태계원이고, 우측은 진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출입할 수도. 자, 이렇게 해서, 뱅이교까지 왔고, 그 다음에, 아, 얘 물이 넘어가지고, 여기 생태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물이 좀 맑아졌네,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하여간 요게 이제, 우리, 왕숙천. 예,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제,
포천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자전거 타고 다음에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진짜 힘들었다. 그렇지만 해보고 싶은 걸 이렇게 해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자, 뱅이교까지만 확인을 하고 저는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왕숙천을 따라서 오늘 한 15km 걷고 집에 갑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 하루에 가장 많이 걸어본 게 몇 킬로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숙천을 따라서 걸었는데, 저는 사실은 하루에 가장 많이 걸어본 게 75km예요. 75km를 하루에 걸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죠.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75km 정도를 하루에 걸어봤는데, 그때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해먹고 이제 바로 걷기 시작해서 다음날 한 2시 반쯤에 도착했어요. 수경지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냥 또 자면 바로 자면 안 돼요. 씻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새벽까지 출발해야 돼서 다음날 밥까지 준비를 해놓고 자야 돼요. 쌀을 씻어서. 그래서 제가 맡은 게 그때 물을 떠오는 거였는데, 저수지에 물을 떠면서 저수지에 손을 담그면서 제가 느낀 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아, 진짜 물에, 뭐야 너네 수컷이 몇 마리야? 야 이놈들아, 수컷이 몇 마리 붙어있는 거야 지금? 한 마리야? 두 마리 맞죠?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두 마리. 자, 하여간 저는 그때 정말, 아, 진짜 강력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물에 들어가 버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 쌀을 씻어 놓고 이제 잠에 들었는데, 머리를 잠에 든 게 아니고 머리를 딱 붙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느낌이 정말 내일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이 안 왔으면, 정말 내일이 오지 말았으면, 아 진짜 자면 또 내일이 오겠지, 자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야 되는데 왜 말을 시켜. 마음 같아서는 자면 안 되지만, 마음 같아서는 자면 안 되죠. 왜냐면 내일이 오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자야 되잖아요. 네, 자야 되는데 왜 말을 시켜 그랬는데 벌써 5시가 된 거예요. 딱 머리 대자마자 2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5시에 또 일어난 거죠. 왜? 빨리 아침을 해 먹고 점심을 또 김밥을 싸서 또 걸어야 돼요. 얼마를? 75km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아이고, 그 아마 성주에서 걷기 시작해가지고, 그 뭐야, 성주에서 걷기 시작해서 팔당댐까지 걸어왔었어요. 네, 팔당댐까지 걸어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했다. 아, 진짜 그게 여러분들 일명 그 천리행군이라는 겁니다. 사람 죽습니다. 죽어. 끔찍해. 와, 천리행군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천리행군. 일주일 동안 천리를 걷는 거예요. 그게 천리행군이에요. 아유,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 물어
골반, 와, 허리, 허리도 아파요. 와, 진짜 간만에 한 15km 정도 걸었더니 아주 죽겠네요. 빨리 가자.